자, 감탄하라님 또 처음 보는 유저예요. 자, 감탄하라님 또 어떨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장은 라스트 리필이 뮤직님 오크 대 감탄하라님 나이트 엘프. 자, 오나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7시 파란색 오크 뮤직님. 1시 자, 민트색 오크 감탄하라님 처음 보는 유저입니다. 처음 보는. 자, 이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처음 봐요. 이분 게임하는 거. 일단 뭐 뉴페이스 유저는 항상 반갑죠. 오, 하시는 거 보니 일단 자 뉴비나 초보 절대 아니고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리님이 워챔을 하시면 이분도 챌린저 리그 이분이 만약 워챔을 하시면 챌린저 리그 출전해도 되나요? 자, 일단 이분이 푸리님이랍니다. 알리 푸리님, 장상구님이죠? 유명한 아마추어 고수. 한국 나엘 뭐 일장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프로를 제외하고. 푸리님, 예전 전성기 폼이면 힘들지만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춘삼님의 발언. 이거 일자 심시티. 야, 깔끔한데? 와, 이거 이렇게도 심시티를 하네요. 상당히 예쁩니다. 야, 심시티 보소. 여기 구멍 하나 있고, 그죠? 통로 하나. 들어가기 쉽게 했는데? 불안해가지고. 야, 심시티. 한창 했을 때 프리님이 그렇게 잘했다고 하죠. 아이템? 못 먹었어요. 먹었군요. 먹었군요. 뮤직님. 저게 위스.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메스탈론은 즐겨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냥하면 여기도 아 부택님 여기로 따로 사냥. 포템을 먼저 짓고 10튼 아 눈치 챈 것 같아요. 아 메스탈론 쓸 거다. 유진님 눈치 챈 것 같습니다. 수인님이 이 시간에 와서 옷방하는 모습. 오 스틸. 유진님 스틸. 아이 경험치 스틸 했는데 아이템 스틸 못했어요. 어우 해글 두 개, 노빌 두 개, 부택 하나 빵빵합니다. 자 원 비스티어리 토템. 아 그런가요? 자 여기까지 먹으면 거의 3레벨 직전이죠. 아 8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레벨 조금. 오 무포까지. 야 대무포 나왔어요. 메스탈론 나이트엘프한테 최고의 아이템이죠. 예, 이 15초 무포 쓰면서 프리딜. 예, 진짜 최고죠 최고. 너무 좋죠. 자 여기도 이거 먹으려고 아처 하나랑 데몬 하나랑. 자 근데 칩튼 자 1렙 인듀 찍고 오는데 아이템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것 같네요. 아 비스트 스크롤 여기는 비스트 스크롤. 자 아처 하나 잡았고요. 어 지금 뮤직 분위기 좋은데요? 알리플리 장상군님. 오 세컨 키퍼예요. 약간 꼬았습니다. 비스트 마스터가 아니라 세컨 키퍼. 자 인탱글로 재미 좀 보겠다. 근데 키퍼밖에 없어요. 키퍼밖에 없어서 네, 아처가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데몬도 고전으로 집에 갔고. 자 2레벨입니다 쇼크웨이브. 데몬은 아직 3레벨 안됐습니다. 불만은 3레벨 계속해서 따라가죠. 자 이거 페어리 파이어. 자 그런트 하나 잡힐 듯. 비비기로 빼주면은 어 인스네요? 인스네요?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이거 역으로. 어 좋아요. 이야 좋아요. 야 좋아요. 아 근데 텔포가 있었네요. 자 지금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자 아무리 수인님이 게임을 많이 안했다고 하지만 상대는 예전에 예, 아마추어 원탑 나엘이라고 불렸던 예, 알리프리님이네요. 뭐 어떤게 우연이에요? 뭐가요? 뭐가 우연? 아 그런트 살린거? 그쵸. 자 지금 분위기가 일단 좋습니다. 자 도고부 서드까지 뽑아주겠죠. 서드는 뭐 팀커 갑니까? 어 그 마스 트레이닝 됐네요. 탈론 불마가 데모포가 있기 때문에 아주 든든해요. 시멘터 크랩까지 해주고 있는 뮤직님 지금 완전 단단하죠. 자, 3레벨. 자 게다가 어질리티 슬리퍼까지 나왔어요. 지금 템도 받쳐줘요. 지금 춘삼님이 말하는 아우 지금 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뮤직님. 어 진짜 뮤직님이 확실히 템을 좀 잘 받아요. 오늘 같은 날은. 자, 여기까지 사냥하는데 일단 스토킹 세컨 키퍼. 지금 서드는 아직 못 뽑고 있죠. 돈도 안 되고. 자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아이템 하나 아이템 아 아이템은 아 저거까지 먹으면 진짜 뮤직님 최강인데 저거는 못 먹었네요.
민첵 플러스 민 플러스 5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라서. 자, 이거 선점 힐링 스크롤.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여기도 그냥 계속해서 사냥해요. 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서드를 뭘 뽑습니까? 핑커겠죠? 핑커 뽑고 한번 들어가겠죠. 아이템 뭡니까? 와, 레전드몬. 리전드몬. 자, 이거 취소 못했어요. 자, 운영 들어가요. 뮤직님. 그치, 서드 팅커. 사이클론. 자, 운영 가죠. 자, 바로 포탈 빼죠. 자, 왓츠다 파괴시키고. 인구수는 50. 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뮤직님. 이 분위기를 잘 살릴지 아니면 프리님, 예, 프리 장상군님이 이 분위기를 극복을 할지, 반전을 시킬지, 두고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메스탈론이, 뭐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게 워챔스 승률, 예, 오크전에서, 아니, 나엘 입장에서, 예, 오크전, 나이텔프가 오크전 승률 거의 70%를 장담하는 승률이거든요? 메스탈론 저 플레이가. 오크는 나엘전에서 30% 안 되는 승률이고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또 변수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계속 뚝심으로 밀어붙일지 아니면 좋은 분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냥터는 다 먹죠. 여기서 헬스스톤이라든지 마나스톤 나오면 최고죠. 힐링화도 또 나쁘지 않아요. 제가 라스트 리퓨지를 개인적으로 하진 않지만 어떤 지역에 무슨 아이템이 나오는지는, 예,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제가 외우려고 한건 아닌데 기억이 다, 예, 기억을 하네요. 아이템 룬드브레이서. 자, 데몬 헌터가 먼저 만화번 농사지러 왔는데 M신공 오, M신공 안 하고 그냥 빼요. 자, 운영 가겠다는 거죠. 자, 운영 가요. 자, 인구도 46. 자, 57. 자, 디몰리셔까지 나왔어요. 자, 그냥 안 싸우고 운영 갑니다. 자, 프리님이 또 그, 교전컨이 좋죠. 시멘트가 이래서 중요해요. 자, 이러면 포탈 타고 빠질 거란 말이에요. 포탈 타고 빠지죠. 아, 이거까지 싹 다. 피해 좀 주고 빠집니다. 와우. 자, 이거 스톰폼으로 다 변신시킨 다음에, 와. 자, 이제 없어. 쇼크 마나 없어요. 자, 포탈. 아, 데모포 쓰고. 아, 그냥, 아, 아니네요. 포탈. 그래도 아직 유진님이 좋다고 볼수 있겠죠? 자, 문해를 일단 두 개를 파괴시켰어요. 자, 포탈을 또 사고 운영 돌리겠죠. 포탈 샀습니까? 포탈, 아, 이번에 포탈 없어요. 포탈 없습니다. 잠깐. 자, 벤나이더 확인했죠? 위치. 자, 빼야죠. 자, 이거 스틸 당하면 난리, 이거 스틸 당하면 안 돼요. 어우, 좋아요. 디보션 오라. 토민드. 일단, 이거 그냥 싸웁니까? 진영 진짜 잘 잡아야 돼. 라퓨가 이게 사실 오크한테 좀 불리한 맵이거든요? 승률이 좀안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길목이 좁거든요. 라퓨 자체가 맵이. 쇼크웨이브. 거리 벌리면서, 일단 무포. 15초 무포 쓰면서 지금 데몬 헌터 때리고 있어요. 근데 리카가 있어요. 리인카네이션 앵커가 있기 때문에 데몬 한번 더살수 있습니다. 자, 리인카네이션 앵커 빼야 돼요. 자, 일단 빠졌고요. 빠졌고 지금 인구수. 자, 쇼크웨이브. 자, 데몬 헌터 살면서 만화번. 자, 쇼크 만화 없어 이제. 자, 데몬 헌터 한번더 노려줘야죠. 포탈이랑 무포가 있네요. 아, 피님 죽지 않았어요. 팅커는 기지.
자, 칩툰 위험해요. 칩툰. 자, 데몬 헌터. 데몬 헌터. 데몬 헌터. 포탈. 아, 데몬 헌터 못 죽여요. 아, 이거 프리님이 교전 이득 봤거든요, 이거. 야, 진짜 나이트엘프의 메스탈로는 진짜 같은 인구수면은 이게 오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전에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전에 10년 전에 2008년? 7, 8, 9년? 그때쯤에 그 오크 오나전 할 때는 나엘이 거의 다 메스탈론 썼잖아요. 그때도 나엘의 메스탈론을 교전으로 이기려면은 인구수가 나의 메스탈론이 그 나엘이 인구수 50이면 오크는 60을 채우고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같은 인구수로는 절대 못 이겨요, 메스탈론을. 자, 그래서 이제 운영을 가는 건데. 자, 페어리파이어로 보이죠? 시야 확보. 역시나 포탈이. 자, 이번엔 포탈 없어요. 자, 강 싸웁니다. 자, 이 판단. 자, 상점 부셔져요, 상점. 자, 쇼크웨이브. 아, 근데 딜이 너무 안 들어가. 힐링 스크롤 때문에. 아, 이거 초반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결국 교전권으로 지금 나엘한테 지금 밀리는 그림이거든요. 교전으로. 자, 디스인젠트 해야죠. 아, 그리고 지금 데몬이 너무 단단해요. 들탱이여가지고. 아, 자, 인구수 격차. 인구수 지금 10 이상 벌어졌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안 좋네요. 계속 뛰면 돼요, 이거. 그쵸, 이거 아까 싸우는 거보다 그냥 운영 가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아, 진짜 너무 좋아, 메스탈론, 진짜. 같은 인구 싸우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진짜로. 자, 불마. 불마 템이 빵빵하지만, 데몬 노려줘도 보존. 아, 유직님이 이기는가 싶었는데 결국 메스탈론이 너무 세요. 아, 데몬 합류. 불마전사 지지. 아, 결국 뮤직님이 초반 그림 좋았는데 보세요, 지금 토탈 점수가 뮤직님이 앞서거든요. 근데도 졌어요. 와, 진짜 메스탈론은 너무 셉니다. 너무. 지금 경험치도 뭐 막판에 이제 영웅 죽이고 해가지고 경험치 올라오긴 한데 뮤직님이 경험치도 더 높았거든요. 와, 진짜 메스탈론 너무 세, 진짜. 아, 이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오크의 전은 옵니다. 안타까워요. 선생님이 잘해서 이긴 거죠, 그래도. 선생님이 네. 그래도 교전권이 좋긴 좋네요. 아무리 게임을 좀 많이 안 하긴 했어도.
자, 이거 막겜 옷방 방송하고 갈게요. 주변자 좋아요. 담배는 사랑이죠. 이거 언제 끊냐? 자, 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옥방 방송입니다. 네임드 유저끼리의 대결. 자, 두 번째 매치입니다. 프리님 대 뮤직님 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옥방. 오늘 토요일 마지막 옥방입니다. 아, 이제 일요일이지. 자, 명경기 예상하고. 자, 1시, 컨실드 1시 오크 뮤직님이에요. 자, 7시에 알리 프리 방상군님. 자, 전판에 뮤직님이 라스트 리퓨즈에서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초중반에 그런, 아, 그, 좋은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메스탈론 그 교전 그런 거에서 밀리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더 분발하는 경기가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시청자들이 그래도 이 시간에도 꽤 보고 계시네요. 네임드 유저끼리 대결이라, 예, 저도 참 재밌게 관전하면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프리님, 이번에도 메스탈론을 갈지. 알타, 이번에도 역시나, 오, 이번에 파시어예요. 자, 뮤직님이 이번에 새로운 카드입니다. 파시어, 그런트. 자, 파시어예요, 파시어. 흔히 파시어가 나오면 게임이, 모르겠어. 제 생각에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한 중반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누가 이기든 간에. 자, 키퍼입니다. 자, 이번에 달라요. 자, 아까는 데몬이랑 불마의 대결이었는데 이번에는 하시어와
키퍼의 대결. 어우, 시청자 지금 20명까지 찍혔어요. 네. 알리프리 대 뮤직입니다. 예, 오나전. 예, 마지막 옷방 매치. 프리님한테도 제가 일단 챌린저 리그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렇게 보면 조금 살짝 예민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왕년에 또 엄청 네임드였잖아요. 프리님이 아마고수 중에. 그래가지고 일단 근데 또 게임을 또 요새 많이 안 하시고 오늘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했다고. 폼이 뭐 예전보단 좀 죽었긴 했겠지만 한번 얘기는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또 MMR이 또 2000이 혹시 넘어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또 춘삼 코치가 대회를 또 참가하기를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바라서 한번 얘기는 해봤는데, 예, 글쎄요. 춘삼님 마음이 바뀌면 좋을 것 같고, 하면 좋고, 뭐, 아, 못해도,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춘삼님도 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워크의 흥행을 위해서. 네. 자, 키퍼 일단 지금 서로 영웅 확인했죠? 파시절 일단 먼저 달려요. 여기 사냥하고 달렸어요. 아, 디토 먼저 시원하게 한번 샤워해주고. 자, 또 디토 하죠. 자, 지금 늑대 쿨이 3초. 자, 이러면은 피해를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자, 인탱글 점사 빠져야죠. 자, 데몬이 아니라 키퍼란 말이에요. 자, 인탱글. 자, 계속해서 인탱글 한번 더 갈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인탱글이 걸리면 포탈 타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최대한 빠지고 있는 뮤직님. 자, 이쪽에 올 것 같아서 빠졌는데, 예. 본진으로 향하죠. 상점 완성이 됐고요. 헤드헌터 빌드. 자, 그런트 한 기만 뽑고 헤드헌터. 자, 뮤직님이 나엘전에서 파셔 쓰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봐요. 자, 파셔를 나엘전에 파셔 쓰는 뮤직님은 과연 어떨지. 뭐 다른 종족전에서는 뭐 많이 봤죠. 휴먼이나 언데드나. 근데 나엘전에서 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뮤직님은 지금까지 나엘전에서 항상 블레이드 마스터를 썼기 때문에. 세컨은 섀도우헌터가, 세컨 섀도우헌터. 어로 하나 더 늘리고 사냥을 가는데 걸렸어요. 자, 이거 헤드헌터 하나 끊기죠. 아처 내기. 아, 그래요? 그거 혹시 제가 봤었나요? 사이드헌터 경기? 네, 봤었나?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졸았군요. 아, 그 빅매치를 하는데 제가 졸았군요. 예, 아, 송구합니다. 예, 졸았어. 제가 잘 졸아요. 어제도 제가 졸았거든. 사실 어제 제가 그런 거 좀 클립이나 스샷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조는 장면이 겁나 적나라하더라고. 눈이 막 반쯤 감겨가지고 막 살짝 졸았는데, 예, 겁나 개그가 따로 없더라고요. 예, 인간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12시까지 가게 일을 하느라고 좀 피곤하면 한 번씩 졸아요, 제가. 그랬었구나. 네, 일단 그 맨정신에 안 졸고 본 파시어 처음 보는 걸로. 자, 아처 5기. 세컨 나가시에요. 알케미스트가 아니라 나가시 위치. 그리고 헌트리스. 일단 헌터스는 안 뽑고, 헌터 소울이니까 로어를 일단 가겠다는 얘기죠. 자, 로어예요. 자, 이번에는 윈드가 아니라 탈론이 아니라 로어. 아, 이거가 좀 무리인데요. 오, 이거 제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까운데 좀. 예, MC가, 아, 근데 발견. 아, 이거 근데 발견됐어요. 이거, 아, 뮤직님 이거 완전 꼬였죠, 이거. 섀도우헌터 죽어요. 하필 타이밍이. 아, 자, 이거 근데 한번 손 올리면 인탱글. 오, 살았어요. 근데 그런트가 대신 희생.
야, 인탱글 많아도 충분하거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꼬였는데요. 토템입니다. 라찌가 아니라 토템. 아 뮤직님 안타까워요. 자 이거 그냥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섀도우헌터 또 끊깁니다. 자 아처 하나 끊고 자 디토 하려고. 아 깔끔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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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탱글. 아 지금 상당히 많이 끊겼어요. 뮤직님 자 투 로어. 어 여기? 아 여기 안 막히죠? 아, 일막 아니죠? 자 이거 먹습니다. 좀 때려 놓은 거 아이템. 아 용기의 메달. 지력 플러스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예, 둘 다 지력 예, 지능 영웅이죠. 힘과 지능 플러스 5. 아 뮤직님 상당히 짜증날 것 같아요 진짜. 컨실드 1에서 유일하게 하나거든요 이게. 라퓨처럼 뭐 두 군, 오거로드가 두 군, 뭐 두 개 있는 맵도 아니고 한 개라서 굉장히 아쉽죠. 진행해체. 그리고 이터니티 안 가고요. 그냥 드라이어드인 것 같아요. 자, 드라이어드 어블루시 매직까지 업그레이드 눌러줬고 피언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뭡니까? 피언이 나온 이유는 설마 멀티는 아니겠죠? 아 왓츠타워 멀티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그냥 시야 밝히는 용 견제용 길목에 망 보는 용으로 왓츠타워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리인포스트 디펜스 시멘트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2레벨 아이템 마나 스틸링 나쁘지 않습니다. 이터니티는 아직도 안 가고 있고요. 계속 땡드라일 것 같아요. 일단은 자, 3 2레벨이고 뮤직님의 파시어가 어찌될지. 자 키퍼 나가시에요. 아이템 빵빵하죠. 데일포에 힐링 포션까지 그리고 용기의 메달. 여기는 내세울 건 일단 마나 스틸링 완드 일단 하나. 레벨링을 일단 3위레벨로 맞췄는데 헥스 독타예요. 헥스 독타. 자, 아 이거 먼저 와서 또 샤워. 디토. 자 인탱글. 디스인첸트. 자 일단 드라이어드 먼저. 자 최대한 피해를 줘야 됩니다 뮤직님. 자 디스인첸트. 아 자 뒤에 코드비스트. 자 누가 더 교전컨이 좋으냐. 자 최대한 끊어줘야 돼요. 오 이거 뭐야 어그로 끌렸어요. 아 이거 어택 당하다가 어그로 끌렸어요. 아 다, 그래도 안 따라왔네요. 자 이거 빼야죠. 코드비스트 소중한 코드비스트. 자 드라이어드 하나 더. 아 3. 자 방어를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드라이어드예요. 아직 2티어고요. 자, 계속해서 드라이어드를 일단 힘주고 있는 스피님. 자 4레벨. 자 인스네어 뒤에도 인스네어. 자 디스인첸트 이제 마나 없어요. 마나 없습니다. 아 이거 트래퍼 조심해야 돼. 이거 계속 이거 어그로 끌려가지고. 자 뮤직님 자 빼지 않습니다. 자 드라이어드. 자 3레벨 전 하나 더 끊으면 3레벨. 헤드헌터 독타 이스킬이 분명하고요. 오 이거 오거로드. 아 오그메이지 센트리워드. 아 이거 조금 컨 꼬였죠. 아 여기 진영이 너무 좋아요. 3레벨. 아 이거 진짜 자존심 싸움입니다. 컨트롤 자체가. 뮤직님도 일단 집중할 거예요 나름대로. 예, 좀 더 집중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센트리 워드가 아니라 서펜트 워드.
설마 맞아? 아, 맞아가 이 티어에서 참 뽑을 수 있죠. 자, 문을 하나 늘려주고, 이거 맞아 가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 드레이크 지역 사냥. 1샘 받으면서, 근데 뒷방! 자, 뒷방! 자, 기회예요. 자, 기회! 자, 뮤직님한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아이템, 쿨탈라스. 필요 없어요. 자, 이거 지금 최대한 잡아줘야죠. 드라이드 좀 끊어줘야 됩니다. 자, 드라이드 잡아주고. 자, 좀 이득 좀 봤어요. 지금 뮤직님. 자, 뮤직님. 자, 열정의 뮤직님. 자, 뒤에 드라이어드. 자, 지금 헤드헌터가 4기. 자, 또 점사 컨트롤. 킬링 스크롤. 떴죠? 자, 빠집니다. 인구수 49대 47. 일단 지금 좀 팽팽합니다. 힘책도 이거 좀 깨알같이 먹어줘야죠. 자, 아직 움직임은 없고요. 자, 맞아도 아직 찍은 적이 없어요. 자, 푸리님. 맞아 뽑으려면 좀한 세월이죠. 자, 인구수 50. 자, 50 넘겼어요. 50 방금 넘겼어요. 지금 처음으로 지금 업킵 깼습니다. 지금 로우 업킵. 자, 다시 한번 왓츠타워 주기. A player's 일종의 forces are under 뭐 attack. 그 조금 드립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뭐그예뭐 천리장성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예, 만리장성처럼 야 여기 오지 말아라. 여기 막는다. 여기 올 생각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멀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봤죠? 자, 올리드라이어드. 자, 이터리얼 폼. 아, 빼주고 컨트롤. 자, 뮤징인 컨트롤. 컨트롤. 자, 인구수 근데 56이에요. 인구수 앞서요 지금. 자, 코드비스 끊고. 자, 인스네어 타탁. 자, 지금 워커가 마나가 없거든요. 자, 디스니스 마나 없고요. 서펜트 워드 압박으로 일단 하나씩 끊어줘야 됩니다. 아, 여기에 또 어그로 끌려가지고. 자, 독타. 자, 이거 끊어줘야죠. 인스네어, 인스네어. 더 끊어줘야 돼요. 자, 이거. 포탈? 포탈이. 아, 델포 못 넘겼나요? 델포 못 넘겼어요. 델포 안 넘어갔어요. 오, 델포? 오, 씨. 오, 델포 못 먹을 뻔했어요. 오, 지금 이거 뮤직님 승기? 승기 잡는 느낌인데요? 아, 이거 만약에 뮤직님이 이기면 한번더 가야 되나? 이거? 왠지 좀 아쉬운데? 리벤지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이것도? 결승전으로. 자. 자, 지금 이거 너무 무리하다가 꼬라박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뮤직님도 많이 끊겼어요. 지금 이거 멀티 버는데 시간 벌어야죠. 멀티 하는데. 자, 뮤직님이 평소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방일업. 자, 왓츠타워. 이제 더 이상 전진 못하죠. 자, 뮤직님 분위기 괜찮아요. 지금 이터니티 갔어요. 지금 방금. 이터니티 눌렀습니다. 자, 계속해서 맞아는 안 뽑고 있고, 드라이어드. 아, 드라이어드 3기를 여기에 놀고 있었네요. 이거 컸네. 이거 컸어요.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컸어요, 이거. 프리님도 이런 실수를 하는군요. 랠리 실수로. 자, 끌어서 사냥. 자, 멀티 완성됐죠? 뮤직님. 시간 벌었죠? 자, 이거 알 거란 말이에요. 네, 가시방석이죠? 야, 지금 그러면 이제 프리님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일단 선수들 동의하에 이거 만약에 이 판을 뮤직님이 이기게 되면 한판더 할게요, 제가. 옥방 마지막 방송으로. 네, 그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물론 뭐 선수분들 동의해야죠. 네, 일단 저는 일단 먼저 선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판을 뮤직님이 이기면 1대1의 동률이니까
네, 마지막에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어보고. 자, 지금 재훈련. 자, 힐링 웨이브, 서펜트 워드, 이스킬. 공구수 52대 46. 한 번에. 자, 대신에 나가시 위치 5레벨이고 키퍼도 5레벨 직전이에요. 자, 55. 자, 여기도 5레벨 직전. 자, 하나 더 하면 5레벨. 자, 5레벨 되면 그래도 울프 3스킬이죠. 울프 3스킬, 그렇죠. 울프 3스킬 하겠죠. 어벌루시 매직. 마나를 빼는 게 낫죠. 어차피 드라이드한테는 그게, 오! 자,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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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오, 죽을 뻔했어요. 자, 마지막 한 대. 아, 못 잡았어요. 43대 46. 자, 5레벨. 자, 5레벨 키퍼가 아직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은 안 찍었습니다. 스킬을 둘다안 찍었어요. 네, 나가시랑 키퍼 3스킬을 아직 안 찍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시청자, 네, 많아요. 네, 두 분의 경기를 지금 20명이 가까이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회는 아닌데 거의 대회 느낌이에요. 대회는 아닌데 대회 느낌이야. 자, 여기 드레이크까지. 자, 5레벨이 됐으면 사냥으로 얻는 경험치는 못 얻습니다. 자, 또 뒷방. 자, 결정적이죠? 결정적 뒷방이에요. 포탈 없어요. 자, 이거 포위됐어요. 자, 프리님 포위됐어요. 자, 결정적 뒷방. 자, 섀도우 울프. 자, 독타가 곧 있으면은 3스킬 독타거든요. 자, 섀도우 헌터도 5레벨 다 돼가요. 이거, 아, 포위됐어요. 인구수도 지금 10이나 앞서고, 이거 아무리 프리님이라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뮤직님이 GG. 와. 자, 뮤직님이 리벤지를 성공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 1대1 돼가지고 왠지 이거 한번더 해야 될것 같은데. 라퓨 컨실드 힐. 노던하일. 노던하일 하자. 일단 한번 만들어보고 이분들이 들어오면 마지막 매치 하실래요? 하고 물어보고 아니다. 안 된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옷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들어와야 돼요. 오셨다, 오셨다. 자, 진짜 레알 막 오빵 갑니다. 1대1. 재밌네요. 개꿀잼. 이거 이기는 사람이 꿀잠 잔다. 예, 저도 이거까지 딱 중계하고, 예,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옷방, 알리프리 대 뮤직, 예, 오크 대 나이트엘프전이에요. 자, 현재 스코어 1대1. 자, 이번 마지막 매치를 끝으로 옷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자, 마지막 옷방입니다. 이번에 진짜입니다. 예, 제가
아까가 마지막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뮤직님이 이기셔가지고 예, 한번더 하는 게 선수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했는데 예, 잠시 대기. 현재 지금 알리프리 대 뮤직 1대1 상황이에요. 새벽 5시에 이런 또 꿀잼을 또 선사해 주고 있네요, 두 선수가. 자, 가겠습니다. 전장은 노던하래요. 1경기 라퓨에서 프리님이 승리했고, 2경기 컨실드힐에서 뮤직님이 승리를 해서, 자, 마지막 3경기 노던하일입니다. 자, 보신 중 7시 프리님 파란색 나이트엘프. 그리고 1시 민트색 오크 뮤직님이에요. 자, 그 방금 이제 퐁퐁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기는 사람이 꿀잠 자는 거예요. 꿀잠 매치. 예. 이거 이기는 사람이 꿀잠. 게다가 마지막 옷방을 또 예고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또 시청자분들 위해서라도 열심히. 아마 본인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할 맛도 나고. 예. 원래 또 관전자가 있어야 또할맛 나는 거거든요. 혼자 이게 워챔할 때랑 달라요. 느낌이 진짜. 내 경기를 봐주러 지금 시청자들 보고 있다. 자, 뮤직님, 알타베러.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영웅을 할지. 이 경기에서 뮤직님이 사실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붕어님. 붕어님 자다 일어났나봐요. 예, 사실상 마지막 끝장전이죠. 1대1 상황이니까. 비오3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온 프리님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프리님이 오늘 워챔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프리님이 세컨 아이디예요. 감탄하라. 본 아이디가 장상구로 되어 있던데. 아이디, 그죠? 자, 데몬 헌터입니다. 자, 데몬 헌터면은 뭘 하겠습니까? 웨스탈론을 할 확률이 높아지죠? 자, 데몬 헌터. 1경기처럼 데몬 헌터. 자, 뮤직님 이번에 블레이드 마스터를 써요. 전판은 파시오로 재미를 봐서 승리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블레이드 마스터. 그쵸. 워챔스가 아무래도 핑에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옷방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쾌적하죠, 아주 상당히. 10핑 안팎이기 때문에, 러시아 센트럴은 뭐한 170, 180 하잖아요. 신세계죠. 자, 데몬 대 불마. 워크래프트 민첩 영웅을 대표하는 두 영웅. 네, 라이벌이죠. 데몬 헌터 대 블레이드 마스터. 아이템 프로텍션님. 여기는. 자, 뮤직님 오늘 아이템 운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아, 노빌리티 일단 좋아요. 노빌리티 떴어요. 뮤직님 오늘 아이템 운이 상당히 좋네요. 자, 상점을 일찍 올려줍니다. 프리님, 상점을 일찍 올려주고, 북쪽 사냥. 어질리티 스퍼 뜨길 원하겠죠. 어질리티인가요? 아, 하이드 떴어요. 클로버 섀도우. 여기는 다 사냥을 하고 아직 못 먹었죠. 이 레벨은 먼저 찍혔습니다, 여기가. 먼저 안 찍었네요. 응? 아, 이거 쪼매난 거 하나 안 먹었구나. 그래서 이 레벨이 안 찍혔고, 어태클러를 파네요. 어태클러. 자, 여기서 노빌로 바꿔주고, 노빌 하나 더 사고, 나중에 여기서 어태클러 또살 수도 있는 겁니다. 돌아서 가요. 뭐야. 생긴, 해봄. 이거 빼먹기 갈것 같거든요? 유진님? 자, 여기서 만약에 어질리티 슬리퍼 하면은, 아, 나오면은 게이드. 여기는 데일포, 데모포 나오면 게이드. 자, 신경전. 뭐 나옵니까? 아이템? 뮤직님 데마포 나왔어요. 나쁘지 않아요. 아, 인텔리저스 멘트. 지금 아이템 운이 안 받쳐줘요. 프리님. 근데 여기서 어태클러를 살것 같아요. 어태클러 사냐, 노빌 사냐. 어태클러 샀어요, 그죠? A player's 어태클러 forces are under 역시나. attack. 자, 푸텍은 안 팔았습니다. 여기서는 노빌리, 여기서는 일루전 완드라든지 센트리 워드 나오면 좋죠. 자, 확인. 스부랑 텔포까지. 자, 노던아일은 상점이 여기 하나입니다. 일루전 완드. 좋아요. 제일 좋은 아이템이죠, 일루전 완드. 자, 좋습니다. 자, 그런트로. 위치 확인. 피온으로 미리
이 뭐라 하지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 나 진짜 이거 방송하다 보면 뭐 벽쳤다고 하나? 뭐라고 하는데 이거 까먹었어요. 피온으로 막는 거. 진짜. 아,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걸? 씨. 아, 벽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하는데 이걸 까먹었어. 여튼. 야, 이것까지 빼먹기. 자, 뒷방 오죠? 뒷방 오죠? 뒷방 오죠? 과연 뮤직님은 먹을 수 있습니까? 자, 오, 좋아요. 마나스톤. 자, 이러면은 칩튼 뽑을 게 분명하거든요. 헌터솔 안 올렸기 때문에. 자, 대마포의 마나스톤입니다. 피온. 자, 비비기까지. 자, 그런트는 안전하게 다시 한번 비비기. 아, 뮤직님이 평소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취소. 아우, 취소. 아, 오, 대박. 오, 대박이에요. 오, 대박입니다. 아, 근데 텔포 있어요. 자, 이러면 시간 끌었죠. 자, 취소도 절대 못하지. 자, 이런 느낌. 이거 치면 안 되죠. 아, 이게 충돌 크기 1이라서. 자, 그런트 최대한 안 끊기려고. 그런데 살렸어요. 좋아요. 지금 뮤직님 또 분위기 좋아요. 뮤직님이 아까 라퓨보다 지금 분위기 더 좋은 느낌이거든요. 자, 지금 뮤직님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복귀한 뮤직님. 예, 뮤직님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가라비의 옷방을 보면서 예, 다시금 열정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좀 고맙더라고요. 예, 뮤직님이 한동안 접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트위치 방송 보다가 제가 옷방 방송하는 걸 보고서 다시금 이제 열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지금 뮤직님 좋습니다. 워크 열정은 다시 지필 수 있는 거예요. 뮤직님 게다가 또 챌린저리그 나가야죠, 그죠? 자, 치튼. 자, 마나스톤이랑 대마포까지 다 있어요. 자, 뮤직이 안 팔았어요. 아까 이제 대마포 팔 거라고도 했는데 안 팔았습니다. 쇼크웨브 마나를 이제 아주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죠. 쇼크웨브 쓰는 걸. 대마포랑 마나스톤이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죠? 춘삼님이 또 방송할 때까지 도와주네. 야, 비스트마스터까지 이거 MC모 하면 대박이거든요, 이거 진짜? 야, 비스트마스터 MC모 했어요. 뮤직님 지금 폼 미쳤어요. 야, 뮤직님이 진짜, 야,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요. 에? 아, 또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아, 나 미치겠네, 정말. 이런 게 바로 물오른 그게 아니라 그 하씨 그 관전자가 있으니까 사기가 충천이 된 거죠 지금. 예. 본연의 그 경기력보다 지금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아, 뮤직님 진짜 장난 아닌데요 지금? 빈틈이 없어요. 와, 지금 프리 상구님도 지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당황하면 이상한 거예요. 좋은 사냥터 5점하고 아이템 보세요. 무적 포션까지 먹었어요. M4. 야, 이거 불만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거 그냥 전면전 해도 이겨요, 이러면. 지금 저 흥분했어요, 지금. 저를 흥분하게 만든 뮤직님의 플레이. 후엘 탈라스까지 나왔어요.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게임 2라는 거예요, 이거. 야, 이거 진짜 후엘 탈라스 보세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뮤직님 2기라는 거죠, 이거는. 와, 아이템 운 보세요. 와, 지금. 야, 이거 이 정도 뜨면은 영선아 이겨라. 이거 위에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예, 워크의 신이 있다면 워크의 신이, 아, 뮤지가 이겨라, 영선아 이겨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예, 풀 타라스까지 줬다. 예,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자, 프텍션님 플러스 4가 나왔어요. 여기서 또 플러스 어태클러 9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자, 비스트마스터. 자, 그래도
프리님 입장에서는 또 교전을 교전하면 또 프리님이잖아요. 교전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데마법 쓰고 그냥 들어가 그냥 과감한 데마법 써요 지금 타이밍 왔다 이거죠 지금 뮤직님 3레벨이에요 나 마포랑 마나스톤 다 있어 마나번 쓸 테면 써봐 자 레이더 4기 이거 다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써요 쓰고 쇼크웨이브 어 이거 흡수 자 그 와중에 자 교전컨으로 아 프리님 만만치 않아요 야 크로우폼으로 흡수 회피 쇼크웨이브 자 포탈 빠졌죠 자 인구수 50이죠 자 뮤직님 지금 거칠 것이 없어요 여기서 들어갑니까 자 피온까지 나왔어요 자 피온까지 나왔다는 거는 아 멀티 먹네요 멀티 던집니다 자 워밀은 없어요 자 뮤직님 안 들어갑니까 좀 더 침착하게 하나요 야 이거 무슨 저 대회 이거 대회 아닌데 왜 자꾸 저도 지금 저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약간 대회 톤이에요 예 공개하는 게 야 이거 어떻게 클러 예 지금 확실히 지금 지기 싫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뮤직님도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침착해요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지금 현재 저녁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후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새벽 6시에요 6시인데도 지금 이런 엄청난 예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예 지금 오후 6시가 아니라 새벽 6시거든요 어 지금 뭐 새벽령 아침부터 완전 뭐 엄청납니다 자 뮤직님 자 움직임이 한결 자 데몬헌터 데몬헌터 노리죠 자 디스인첸트 자 무포는 없어요 무포 없고 아 무포 저기 뭐야 팅커 가지고 있네요 자 데몬헌터 때려줍니다 지금 쿨 들었기 때문에 딜이 잘 나와요 이거 꼬라박이나 그런 거 아니면은 뮤직님 미는 게 원래 맞거든요 자 데몬헌터 데몬헌터 무포 넘겼고요 자 빠집니다 자 침착해야 돼요 자 역시나 자 교전컨에 또 컨트롤하면 또 프리님 아닙니까 프리님 컨트롤 집중이 또 교전 집중이 또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집중해야 돼요 자 집중을 더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템이 잘 나와도 이거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데몬헌터 데몬헌터 디스인첸트 자 데몬 자 일단 빠졌어요 빠졌고 탈론 자 레이더는 없습니다 자 인구수 50 자 지금 프리님이 밀리고 있는 느낌 자 텔포로 합류 자 틴커 전사 4레벨 자 4레벨 크리티컬 2스킬입니다 자 아까 윈도크 2스킬이었네요 자 일단 이제 마나스톤도 없고 마나포션도 없고 자 스피드워커 5기 5기 때문에 5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해요 하지만 거의 완성 직전인데 들어왔어요 어 이거 취소하기가 참 뭐해요 그쵸 이거 수리해야죠 이거 깨지면은 뮤직님도 지금 분위기 좋지 않아요 자 수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데몬헌터 자 무적 포션 있어요 자 집중해야 됩니다 뮤직님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프리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피해를 보고 해야죠 자 포탈 있거든요 자 탈론 끊어주고 탈론 5기 지금 안전한데 위치 들어갔고요 자 레이더 자 누가 더 교전 집중하느냐 인구수 53대 42 자 불마 자 힐스 없어요 힐스 없고요 자 데몬헌터 위험해요 데몬헌터 포탈 자 포탈 데몬헌터 크리가 뜹니까 크리가 안 떴어요 자 데몬헌터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 거였는데 자 결국 멀티 지킨 데 성공합니다 아 프리님 프리님도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아 프리님도 대단해요 진짜 네, 뮤직님 아까 그 아이템부터 해가지고 흥분을 많이 했는데 프리님도 진짜 대단해요 어 근데 뮤직님도 그렇고 지금 자 쿠엘탈라스 아 무포 선점 너무 좋아요 자 무포 두 개 갖고 있거든요 자 이거 지금 이 와중에서도 프리님이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와중에 지금 선점을 해가지고 예 블레이드 마스터가 무포를 못 먹게 예, 계속해서 예, 무포 없거든요 3레벨 그리고 비스트 마스터 3레벨 킬비스트 2스킬
아, 저 내일 되면 이거 목쉴것 같은데, 이거? 거의 무슨 대회 중계 톤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아, 지금 장난, 박진감 넘칩니다, 지금. 잠깐, 일단 근데 멀티 돌아가고 있는. 자, 그래도 뮤직님이 유리한 건 맞아요. 하지만, 프리님이 또 교전컨 하면 또 프리님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걸 역전을 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포탈은 그래도 사왔네요. 뭐야. 안정적으로 포탈 사왔어요. 자, 서로 기지 바꾸죠. 나는 멀티. 자, 돌아오죠. 돌아오죠. 자, 이거 필리지 업그레이드. 필리지 업그레이드 했죠? 네, 필리지 업그레이드를 한것 같네요. 자, 문을 다 부셔줘요. 자, 쇼크웨이브. 그냥 날려버리죠. 자, 그냥 포탈 탑니다. 아, 이러면. 아, 너무 좋아요. 뮤직님, 내가 굳히겠다. 아, 그래도 센스 있게 여기에 고블린 팩토리 놓고. 아, 제가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목을 만지면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를 과연 역전시킬 수 있을지. 프리님. 자, 이거 마지막 옥방이거든요. 지금 현재 1대1의 상황이에요. 둘. 프리 대 뮤직이에요. 네, 아마추어 고수 빅매치. 아, 확실히 뮤직님이 점점 지금, 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자, 춘삼님이, 예, 또 관전하고 있는데, 예, 예상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2교전에서 마일이 지면 게임 끝난다. 자, 쇼크웨이브. 자, 거리 벌리기. 자, 이거, 과연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쇼크웨이브 한번 더. 자, 4레벨. 자, 인듀 2스킬. 자, 인구수 56대 44. 자, 지금 4화를 걸어야 돼요, 지금. 프리님 입장에선 4화를 걸어야 돼요. 자, 빠집니다. 스스 찍고 빠지고. 자, 무적 포션이 아직 있어요. 필스도 한장 있고요. 근데 오크는 없어요. 어, 진짜 엄청난데요, 이거. 자, 시간은 16분 경과. 자, 뮤직님, 지금이라도 힐스랑 무포 사는, 그렇죠. 사는 게 좋고, 여기는 멀티 깨야죠. 자, 50 인구수 44. 자, 있어요. 무적 포션 있어요. 자, 힐스는 없는데 무적 포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비스트마스터 가가지고 또 힐스를 사왔어요, 또. 아, 엄청난 집중력. 자, 쇼크웨이브. 자, 멀티 지킵니까? 자, 인구수 49대 42. 자, 디스인첸트. 자, 아, 이거 따로 컨트롤하는 거 보세요. 지금, 워커만 따로 컨트롤하는 거 보세요. 필비스트로 따로 워커 점사하는 거 보세요.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프리님도. 옛날에 그 폼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프리님도 역시나. 게임을 하면서 점점 그 집중도가 늘어나요. 아, 프리님도, 아, 이 유리한, 뮤직님이 유리한 이거를 딱그 와중에 또 킬비스트 와서, 아, 점사. 워커 죽이는. 그리고 힐링 셀프 취소시키는 거 보세요. 야, 이 킬비스트 하나에 다 피해갑니다. 야, 이 장난 아닙니다. 센스가. 프리님 센스가 장난 아니에요. 와, 이게 그냥 일반 옷방의 경기가 맞습니까? 이거 거의 무슨 대회급이거든요, 진짜. 네, 대회급 경기예요. 예, 아니 뭐 누가 보면 이거 진짜 챌린저 리그 뭐 하고 있는 줄 알겠어. 새벽 6시에. 예, 아, 저도 지금 중계톤이 약간, 예, 중계하는 게 대회 톤이기도 하고. 장난 아닙니다, 진짜. 예, 명품 퀄리티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후이님이랑 뮤직님. 야, 이거 지면은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잠못 자요. 이거 지면 지금 아침 6시 넘었거든요. 자, 벤나이더. 이거 벤나이더가 그 페어리 드래곤 그 자폭 용도로 하나 뽑은 것 같은데 그냥 죽었어요. 야, 진짜 이거를 또 여기까지 끌고 온 프리님 진짜 대단합니다. 예, 괜히 촉망받는, 각광받는, 암흑에서 각광받는 나엘 원탑이라고 불리웠던 프리님이 아니죠. 자, 인구수 50대 48. 자, 아까 누누이 강조했지만 동일 인구수에서는 오크가 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게다가, 무포. 자, 쇼크웨이브. 자, 4레벨. 데몬헌터 4레벨. 자, 포탈 타요. 자, 자기가 교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바로 포탈 타는 판단. 야,
뿌리님 엄청납니다 진짜. 이분도 보통이 아니에요. 네, 춘삼님도 지금 감탄하고 있네요. 네, 교전권으로 이걸 뒤집나 라고 발언한 춘삼님. 야 진짜 대단해요 진짜. 아 나 내일 진짜 100% 못 쉬겠다. 아이템 아 구쿨러까지. 아이템 진짜 너무 잘 나오는데 뮤징 입장에서도 이거 역전당하면 진짜 예 진짜 잠 안 오거든요 진짜 화나서. 페어리 드론 3기 지금 보세요. 인구수가 50 넘겼거든요. 50일. 아 이거 뮤직님이 이거 지면은 진짜 예 이거 뭐 키보드 샷건 나와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자 인구수 맞췄죠 지금. 야 뿌리님 진짜 보통이 아니네요. 난 이거 뮤직님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 교전 아 이거 조금 일찍 들어가서 끊어먹었으면 또 몰랐는데. 자 들어갑니다. 페어리 드래곤이 5기 박아야죠. 아 이것도 보세요. 와 박으려고 한 페어리 드래곤까지 고전을 태우네. 죽어요. 오 안 죽었네. 자 이거 진짜 마지막 교전이 돼요. 자 마지막 교전인 것 같아요. 아 뮤직님 자 인구수 자 여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이겨요. 쇼크웨이브 하나 났어요. 여기서 승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승리를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 쇼크웨이브 피하는 거 보세요. 자 레이더 자 집중 아 마나본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어 뮤직님 설마. 자 인구수 지금 차이가 인구수 역전됐어요. 와 지금 이거 막는 거 보세요. 바리케이트 치는 거 보세요. 지금 영웅으로 바리케이트 치는 거 보세요. 벤나이더 박아도 한 번에 안 죽죠. 와 교전컨이 미쳤는데요 진짜. 인구수 역전됐어요. 자원은 600 400. 와 이거를 뮤직님이 집니까? 이거 5레벨이거든요 집튼. 자 쇼크웨이브 3스킬. 자 데몬헌터 와 지금 쇼크웨이브가 3스킬인데도 불구하고 또 피했어. 야 이거를 뮤직님 지면 진짜 분통 터질 것 같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템과 좋은 그게 나왔는데도. 자 플러스 19 자 끔살 해야 돼요 끔살. 쇼크웨이브 마나가 없어요. 자 데몬헌터 오고 있단 말이에요. 데몬헌터 없을 때 이득 봐야 돼요. 자 블레이드 마스터 자 디스인첸트 아 4레벨 쇼크웨이브. 자 이제 마나 없어요. 마나 없습니다. 자 지금 완전 뭐 끝장전이에요 지금. 멀티도 없고 자원도 없고 자원 말라가고. 와 이거 진짜. 자 데몬헌터 자 이거 이제 없어요. 돈도 없어요 지금 뮤직님. 아 들어와서 다 잡아요. 자 대무포 하나 있고요. 아 무포 하나 있고요. 아 집튼 전사하면은 이거 게임 끝납니다. 힐링 포션. 자 뮤직님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자 쇼크웨이브 자원 말랐어요. 자원 이제 끝났거든요. 이거 완전 진짜 와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집중하는 게 보여지냐면 지금 서로 지금 자원 다 먹었고요. 그 와중 이동. 야 나엘은 이게 있네요 또. 네이처스 블레싱. 자 5레벨 불마. 자 집튼 밖에서. 자 씨 마나본. 아 뮤직님 상당히 아실 것 같아요 진짜. 스톰크로 야씨 40-18. 야 이거를 엄청나네요 진짜 이분. 어 아무리 알린 프리님이 안했지만
와, 이분 챌린저 리그 나갈 실력이 맞나요?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거? 뭐 프로인 줄 알았어. 아, 결국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 무슨 소리 이기죠? 나이팅 오브가 든 것도 아니라서 저 스톤 크로폼 팔론을 지지. 야. 야, 이거를 결국 교전으로 역전을 시켜서 와. 승리하는 프리님. 아, 두 분 너무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야, 결국 2-1로 오늘의 마지막 옷방 프리님이 뮤직님한테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리를